2021년,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으로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어느새 디지털과 하나가 됐고, 이제 디지털이 아닌 것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죠. 우리의 사회에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2025년이나 30년쯤에나 있었을 법한 일들이 2021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앞당겨지고 가속화됐다.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력을 강화시키고 상승시키는데 코어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디지털 전환을 향한 항해는 시작됐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 도착하기 위해 우리는 두 손에 잡은 키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운항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완벽한 디지털 전환 사회. 그 미래로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모색해 볼 차례입니다. 드넓은 바다를 품고 자리한 광양의 한 제철소를 찾았습니다. 단일 제철소로는 조강 생산량 세계 1위 타이틀을 보유한 이곳. 연간 2,100만 톤의 조강을 생산하는 곳답게 남다른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몇 해 전 일부 공정 과정의 지능화를 시작으로 꾸준히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확립하며 스마트 팩토리라는 제조 혁신을 이뤘습니다. 철강 공급 과잉이 되면서 철강 제품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경쟁 품질이나 설비 장애율을 개선을 했어야 됐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고군석 직원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고군석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야 되는데 전수가 되지 못하고 단절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6년도부터 후판 공장을 모델 공장으로 선정하고 스마트 팩토리로서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철소에선 철강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공정을 연속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선 제품의 생산 계획을 세우고 용광로의 상태를 체크하는 등 숙련된 기술자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자동화 및 지능화를 이루며 제품 생산 효율이 향상되고 사람의 업무 부담은 줄었다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공장의 모든 것이 소통하며 생산성, 품질,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을 말하는데요. 제품 생산 계획에서부터 공정 과정까지 지능을 얻은 제철소는 사람의 도움 없이 움직이며 최적의 공정 과정을 찾아 제품을 만들어내죠. 슬래브라는 중간 소재를 고객사가 원하는 사이즈와 재질로 만들어내는 열연 공정에 일어난 변화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열연 공정은 슬래브에 열을 가해 일정한 폭과 두께로 압축하고 냉각시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AI의 적용으로 지능을 얻은 만큼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공정 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전실에선 열연 공정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엔 인공지능이 탑재된 카메라를 도입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죠. 성분, 사이즈 등의 정보가 포함된 마크를 카메라로 인식한 뒤 주문에 맞는 슬래브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제품 제작에 사용될 슬래브가 바뀌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AI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 프로세싱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재의 정보가 매칭이 된다든지 아니면 소재가 정상적이지 않게 아변이 되고 있다든지 정보를 AI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캐치를 해내고요. 그 캐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제어까지 연결하는 그런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금 공정 과정도 한층 진화했습니다.
과거엔 숙련된 기술자가 아연 도금량을 제어했다면 이제 그 일을 딥러닝이 해내죠. 조건에 따라 목표 도금량을 스스로 학습해 도금량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도금량 제어 적중률이 99%를 웃도는 이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등재됐다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생산성 증대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 된 겁니다. 작업자가 모니터링해야 될 인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캐치해서 그 제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품질 편차 개선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AI를 통해서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품질 편차를 개선하고 그러니까 원가 절감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을 원래는 이제 과부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달이 나면 안 되고 이제 좀 더 부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어를 정밀하게 함으로써 품질 편차도 개선하고 원가 절감의 효과도 있는 거죠. 네. 고도화된 기술을 입은 스마트 제철소는 성공적인 제조 혁신을 이룬 공장에 주어지는 등대 공장이란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디지털 전환의 기준점이 된 겁니다. 강양 포스코가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향후에도 철강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고 중소기업과 함께 공생 가치를 창출해 나가면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 에너지, 안전 같은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을 같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선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일환으로 자사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돕는다 하니 앞으로 우리나라의 한층 높아진 스마트 팩토리 수준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먼 이야기 같았나요? 그렇다면 로봇은 어떤가요? 우리 일상 속에선 사람을 대신해 길을 안내해주거나 음식을 서빙해주는 로봇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스스로 길을 찾아 움직이며 사람을 대신해 물건을 전해주는 로봇도 등장했죠. 로봇 배송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곳엔 조금 특별한 로봇이 도시를 누비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배달 주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배달앱 전문 업체에서 도입한 로봇 음식 배달원이죠. 온라인 주문이 보편화되고 점점 증가하면서 자연이 이에 필요한 물류의 양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요. 특히 코비드-19 이후 그 수요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었고 출시가성을 요하는 음식 배달의 특성상 악천후 같은 상황에서 라이더 안전 또한 늘 고민해야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중 2017년부터 로봇 배달 서비스를 준비해왔습니다. 딜리 드라이브도 같은 맥락에서 준비된 서비스며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상권으로부터 근거리 배달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배달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봇 배달 서비스는 전용 QR코드 주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해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을 담아 주문자에게로 배송해주죠. 시속 5km 정도로 주행하는 로봇은 주변 환경에 따라 똑똑하게 움직이며 혼자 힘으로 목적지를 찾아가는데요. 이 로봇 배달원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더욱 넓어진다면, 그리고 더 똑똑해진다면 새로운 배달 형태가 우리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선 관련 기술의 연구,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겁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로봇 개발의 한창인 연구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모난 외형에 커다란 액정이 자리한 것이 우리가 아는 로봇과 조금 다른 이 로봇은 배달을 주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최근 비대면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는 로봇이죠. 요즘 그 배달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 물론 사람이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는 로봇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고요. 또 로봇들은 또 사람과 달리 지치지 않고 또 계속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도 로봇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을 인식하고 하는 것들, 객체라고 말하는데 객체 인식을 하고 거기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추론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달할 수 있는 그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실용화도 하고 있고요. 연구진은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 지원 아래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물로 이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주변 정보를 인식하는 각종 센서, 정보를 처리하는 연산장치로 구성된 이 로봇은 사용자가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스마트함을 가졌죠.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인지 판단 제어인데요.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어떤 목적지로 뭐 갈 것인지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지금 정지할 건지 혹은 그대로 주행을 할 건지 이런 판단부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목적지를 도달하기 위한 제어 명령들을 계산해서 안전한 제어 명령을 뽑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로봇의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배달 로봇은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라이다 센서로 주변을 인식하고 GPS 센서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사람이나 가로수 등 방해 요소가 많은 인도를 달리는 로봇은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여러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만약 주행 중 사람과 마주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목적지를 찾아 주행하던 로봇은 사람을 발견하곤 잠시 멈춰선 후 다시 주행을 시작하죠. 조금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좀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장애물을 회피해서 가는 그런 기능이 있고 조금 더 좁은 도로에서는 사실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차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행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일단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좁은 도로에서는 일단은 그냥 정지 상태로 대기했다가 출발하는 경우고요. 좀 넓은 지역에서는 장애물을 회피해서 주행하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점점 편리해지는 건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 그 사실을 증명했죠.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몇 가지 숙제를 해결한다면 머지않아 집 앞까지 음식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금처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이 이어진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을 많이 풀어야 할 것도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더 해야 될 거는 그 제도적인 문제도 많고요. 기술적으로 뭘 만들어서 어디를 가야 하느냐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수용성까지 또 기존에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로봇이 능동적으로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난제고 저희 연구실은 그쪽의 연구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바꿔놓은 이 키워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다만 우리 삶에 서서히 녹아들어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을 뿐이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최근 코로나19까지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요소들로 인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죠.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등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공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건데요. 공정 과정의 최적화로 제품의 생산성은 증가하고 불량률 그리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한 제조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제조 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전통 제조 방식에서 거기에 디지털 기술 또는 스마트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포함을 시켜서 스마트한 공장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한 그 전환이 이루어져야지 훨씬 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 팩토리는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력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은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 팩토리의 발전 수준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등이 부분 적용된 대기업의 경우 중간 2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반면 중소업체는 기초 혹은 중간 1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죠. 만약 중소기업이 기초 단계마저 진입할 수 없다면 기업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 겁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디지털 전환 추세와 맞물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이 해외 시장에서 밀려나는 형국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왜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자체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각 레벨별로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정보가 부족해서 어떤 형태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이런 개념도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전환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 중 초기 투자 비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죠.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탱크가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 신약 후보 물질, 즉 단백질의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이 탱크 안에는 연구진들의 기술이 집약된 미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미생물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차근차근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죠. 연구자산의 관리 그리고 이게 내부 그 자산으로 축적하는 거에 대한 그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그 효율을 높여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현재 그 역량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밟아서 운사중앙화하고 그다음에 ERP 진행하고 MES를 통해서 전체 공정 모니터링하고 이런 과정을 차례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순도 단백질 생산을 위해 제조한 미생물을 설계하고 정제 생산하는 기술은 이들이 가진 핵심 기술인데요. 최적화된 단백질 공정 과정을 찾아내기 위해 진행하는 모든 연구에는 약 20년간 쌓아온 이들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 하나하나는 회사의 자산으로 통하죠. 이들이 진행하는 모든 연구가 곧 회사의 경쟁력이자 보안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만약 연구 데이터가 사라진다면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 실제로 몇 해 전 악성 코드에 의해 일부 데이터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진행했던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은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부분에 절감이 있었고,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어떤 걸 구축해야 되는지 좀 막연한 부분이 있었는데, 구축 경험이 있는 업체랑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건 문서 중앙화와 개인정보 검출 솔루션입니다. 개인 PC에서 작업하는 모든 문서를 해당 PC가 아닌 이곳 문서 중앙화 서버에 저장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을 꾀한 겁니다. 데이터가 소실되면 복구하기 힘들 뿐더러 기술 유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바이오 업체. 때문에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솔루션 도입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중요 문서를 정기적으로 백업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일별로 보안 등급을 설정해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기밀 문서를 외부에 보낼 때 기록이 남게 해 유출 경로 추적이 가능해졌죠. 또 해당 업무의 폴더 권한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어 업무 파악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솔루션 도입 이후 2년 동안 보안 침해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하나의 사업 계획서를 공유하고 이제 각자 맡은 파트를 만들어서 하나로 합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하나의 업무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파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버전 관리도 쉽고 불필요하게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서 파일을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보안 걱정 없이 회사를 운영하며 연구 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된 이들.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경험한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한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필요한 것부터 서서히 지능을 부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처하는 기업의 현명한 자세 아닐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일개 개인이, 일개 기업이 혹은 일개 국가가 거스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이해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들여다보고 변화를 리드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한 또 다른 공장. 입구에 자리한 제품을 보면 알 수 있듯 이곳은 고무 소재 부품을 만드는 곳인데요. 1차 산업 뿌리 기업군에 최적화된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해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으로선 쉽게 도전하기 힘들었던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 하지만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공장은 고도화를 논할 만큼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 과연 이들은 어떻게 혁신을 이룰 수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의 A등급 제품 납품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수력원자력과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과제가 공고가 뜬 것을 확인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거를 진행을 했었을 때 한국 그 표준협회하고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에서의 어떤 상생 프로그램으로 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기회도 좋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산화에 관련된 어떤 욕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지능화 공장으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산업 특성을 고려해 가장 먼저 MES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MES란 생산 현장 데이터를 활용해 작업 일정, 품질 관리, 생산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생산 공정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제품 생산 과정 전반에 전산화가 이루어지며 생산 관리가 한결 쉬워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MES 도입하기 전에는 뭐 발주가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재고가 없으면 이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엑셀 파일로 해서 수기를 작성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배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MES가 도입되면서 수기를 작성돼서 종이를 배부하는 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클릭만 하면 숫자만 넣어주면 밑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되게 스마트한 시대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죠. 똑똑해진 공장으로의 변화는 생산 라인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고기능성 고무 소재 배합 기술을 바탕으로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것.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공정 과정에는 여전히 사람의 힘이 필요한데요.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패드와 기계를 오가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과거 수기로 작성했던 공정 과정 데이터를 패드로 입력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생산일지 작성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현장에서 입력한 모든 데이터는 연동된 중앙 시스템에서 집계되는데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물량 개선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백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 정보가 담긴 고유 시리얼을 부여해 제품 이력 관리와 품질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MES 시스템 도입 후 공정 불량 감소율은 15%를 기록했으며 도입 전년 대비 한 해 매출액이 84%가량 증가한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생산 공정에서 저희들이 크리티컬 포인트로 봐야 되는 공정의 경우는 공정을 세분화시켜서 그 세분화된 공정에서 나오는 신호 데이터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의 양불 판단 결과 그리고 불량일 경우에는 불량의 유형을 나누어 가지고 그 기록들을 저희들이 다 별도로 취득 관리하는 구조로 시스템을 좀 바꿨고요.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들의 자세는 회사의 성장세를 불러왔습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는다면 분명 진화의 방법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에 더 이상 변화가 두렵지 않은데요. 기술력과 인식의 전환이 하나 될 때 우리 제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중소기업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떤 대기업 그리고 어떤 큰 규모의 자금 투자, 설비 투자 이러한 것들이 진행돼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나와 있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거잖아. 우리 회사에서 도입을 해도 얼마 활용 못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자기 회사 상황에 맞춰서 구축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그 데이터, 그 상황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넓은 아니면 더 첨단의 어떤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의 어떤 아주 좋은 초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확산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곧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기에 디지털 전환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7,139개의 스마트 공장이 보급됐으며 누적 수치는 약 2만 개에 달합니다.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건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며 정부가 후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등의 성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죠. 정부의 어떤 보급 사업의 목적은 정부 지원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민간으로 보급 확산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역할은 일종의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올해도 스마트 공장이 안정적으로 잘 보급될 거라고 판단이 되며 이에 따라서
22년도 목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정 개선이나 경영 개선 등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올해 역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스마트 제조 혁신을 이뤄갈 예정인데요. 그동안의 스마트 팩토리 보급 성과를 바탕으로 양적 보급이 아닌 질적 고도화 전환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입니다. 스마트 공장 6천 개 이상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차등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마이스터 지원으로 제조 혁신 공정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스마트 공장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솔루션 업그레이드를 포함해 AS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전환 사업, 즉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업들이 본인의 어떤 기업 공정이라든지 업종, 기술 수준에 따라서 적합한 지원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공장을 전담으로 보급하는 공공기관인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방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선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전 세계 4억 5천만 건의 특허를 분석해 국내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특허 빅데이터 센터는 산업별 기술별 핵심 정보를 생산해 디지털 전환 기술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특허 동향을 분석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어떤 R&D 투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국가와 해외 기업들 간의 상호 비교를 한다면은 순수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기술인지 열의를 갖고 있는 기술인지까지 뽑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순수 한국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어떤 기술을 R&D 투자를 해야 우리가 그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지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같아 저희가 R&D 투자 전략 또는 정책까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은 곧 현재 유망 기술이 무엇이며 어떤 기술을 확보해야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올해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는 AI가 존재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이죠. 만약 AI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산업 전략을 마련해 공공에 제공한다면 인공지능 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로써 해외 시장으로의 도약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변환시키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경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드린다면은 현재 4, 5위 정도의 우리나라가 제조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염창동에 위치한 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개발 회사. 저마다 업무에 한창인 이들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ERP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ERP란 생산, 물류, 재무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입니다.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인 회사 운영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중 하나죠. 실시간적으로 기업의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자원에 대해서 실시간적으로 경영진도 파악을 할 수 있고 담당자도 파악할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영업 담당자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ERP 시스템이라는 게 모바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PC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급여 회계뿐만 아니라 물류의 흐름까지도 실시간적으로 다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구축되어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한국은 명실상부 IT 강국입니다. 하지만 그 생태계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디지털 전환 초기 국산 플랫폼을 만나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더욱이 스마트 공장 플랫폼은 대기업 위주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기업에 적합한 플랫폼이 필요했는데요. 이곳에선 중소기업에서도 적용 가능한 맞춤형 ERP 시스템 개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입해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합해 경영 분석 모델을 제공하는 등 똑똑한 회사 운영을 도와주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데이터의 정합성 그리고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대부분 고객사에서 가장 ERP를 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수불 관리하고 원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류에 있는 재고 금액과 회계 계정 과목의 원재료 값이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확장성인데 요즘에 고객사에 가보면 ERP뿐만 아니고 다른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 솔루션들과 ERP하고 그 통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RP 시스템 구축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야입니다. 이들은 ERP를 전문으로 하는 만큼 5년 전부터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사업에 꾸준히 동참하며 중소기업의 조력자가 돼주고 있죠. 올해 지원 사업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워크숍을 진행하며 지원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을 넘어 지능화 공정의 척도가 되어주는 ERP 시스템. 따라서 ERP 시스템은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 또 IT 하드웨어 강국에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국내의 산업체의 지능화를 도우며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고 있는 이들. 민간에서 일고 있는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디지털 사회로 향해가는 운항에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기업에 있는 임원이나 리더들이 생각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디지털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왜 디지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변화 교육을 먼저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시스템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부작을 통해 변혁을 이룬 21세기 현재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는 디지털 사회를 향한 방아쇠를 당겼고 쏟아져 나오는 비대면 기술은 자연스럽게 아날로그를 대체 나가고 있죠. 밀트 갈게요. 필요하신 분 선착순으로 갈게요. 일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통에서부터 금융, 제조업까지 분야를 망라하고 일어난 혁신에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생존을 위한 키워드임을 알 수 있었죠. 밸류체인 자체가 함께 디지털 전환에 성공해야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 함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소 상생과 정부 같이 협력해서 그 상생을 이루어 간다면 좋은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 살아남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필두로 사회 전 분야에서 상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더 나은 미래, 세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생태계가 온전히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산학연은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텐데요. 이 모든 것이 완벽히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가 도달하려는 그곳, 디지털 사회로 갈 수 있을 겁니다.